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뷰티를 이야기하는 영스토리 영이에요. 네, 이번 뷰티미 트라이 시간에서는요, 뷰티미에서 화제템 1위를 했던 디올 엠버 디자인 섀도우를 가져와 봤어요. 이게 브라운 계열의 섀도우인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브라운 계열 진짜 좋아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일리템으로 가져왔어요. 이 엠버 디자인은 디올 5 굴레르에서도 디자이너 라인인데요. 베이스, 섀도우, 라이너가 함께 들어있는 올인원 아이 메이크업 팔레트로 이 섀도우 파우더는 놀랄 만큼 부드럽고 매우 부드럽게 펴발리는 동시에 피부에 은은한 빛을 줘서 오랜 시간 지속되고 밀착력이 좋아 여러 번 겹쳐 발라도 뭉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가격은 81,000원. 너무 비싸. 근데 이게 왜 인기가 많았냐면은 이게 그 FX의 크리스탄 맞아, 씨가 그 모 화장품 회사의 광고 촬영에서 이 컬러를 쓰는 영상이 한번 떴었는데 그때 이 컬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컬러를 이렇게 눈가에 바르는데 그 막 영롱영롱한 빛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 바세린광이라고 그때 맞아요. 엄청 떴었어요. 그 움짤 하나로 그게 뭐냐 뭐냐 해가지고 디올의 엠버 디자인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엄청 많이 팔렸었죠. 제가 인기가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발색을 네. 해보도록 해요. 제 거에다 제가 칼해볼까요? 이거는 거의 그냥 진짜 데일리한 짙은 브라운 색 하나랑 펄 거의 펄감밖에 없는 맞아요. 색상 하나랑 오렌지 브라운 카라멜색 하나랑 이거는 심플네. 제가 보니까 확실히 얘는 완전 화이트 펄이고 펄감도 약간 좀 적은데 얘가 되게 자글자글한 금펄이 들어있는 베이지 핑크색 펄이에요. 그래서 얘가 되게 예쁘고 진짜 눈 위에 올리면은 바세린광? 그런 광이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세린광이잖아요. 그런 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컬러를 더 많이 쓰는 게 이게 되게 부드럽고 펄이 많이 들어있고 이거는 쓰다 보면 약간 크림 같은 그냥 딱 베이스 깔기 좋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화장 어떻게 하냐면은 베이스 컬러로 우선은 눈 전체에 깔아준 다음에 그리고 이 컬러인 이 중간에 이 잉카 오렌지빛 네 베이지 이런 컬러로 약간 쌍꺼풀 라인 넘어서까지 항상 발라줘요. 이게 뭐 눈이 부어 보이거나 그런 컬러가 아니어서 이게 또 발색이 막 되게 진하거나 막 되게 과하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되게 바르기 좋고요. 섀도우 컬러인 브라운 컬러로 발라주는데 이 컬러 너무 좋아하는 게 되게 브라운 컬러인데 부드럽기도 부드럽고 되게 고급스러워요. 컬러가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워서 제가 좋아하는 컬러인데 이 컬러를 이제 쌍꺼풀 라인까지만 그려가지고 음영을 줘요. 좀 약간 뒷부분에만 좀 약간 저는 발라준 편이거든요. 아 근데 진짜 고급스럽게 색깔이 올라온다. 근데 81,000원이니까 고급스럽게 올라와야 되는 것 같아. 맞아요. 81,000원인데 그 마지막으로 펄 컬러를 위에 이 눈 동공 윗부분에 발라주고 그리고 눈 앞머리 쪽에 이렇게 눈물 효과 나게 바세린 광을 발라주면은 이제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 팔레트 하나로만 메이크업이 끝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디올 엠버 디자인은 질이 좋은 디올 섀도우에 플러스 매일매일 데일리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무난한 컬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바세린광도 들어있고 브라운으로 잘 적절하게 배합된 그런 섀도우라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줄평 하자면은 처음으로 아이 팔레트를 사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제가 강추하는 아이템이고 매일매일 사용하기에 좋고 되게 모든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81,000원이어도 추천해요. 81,000원이죠. 저는 없어요. 못 사요.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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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해요. 3개월 81,000원 할부 3개월이나 해. 네 그럼 이상 뷰티인이 화제의 아이템 1위로 뽑혔던 디올 5 굴레르 디자이너 엠버 디자인을 트라이 해보였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셨나요? 아 좋아요. 아니 한줄
30평 끝나는 순간을 왜 또 말해? 죄송해요. 아, 디올 만나서 영광이었어.